얘들아, 안녕? 5만원권 지폐에 담긴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니? 나는 신사임당이라고 한단다. 나는 길가나 마당에 핀 잡초나 벌레를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했단다. 들꽃과 벌레들처럼 작은 생명들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들꽃과 벌레를 자세히 관찰하고 특징과 색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지. 이처럼 풀과 벌레가 등장하는 그림을 초충도라고 한단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 주변에는 어떤 꽃과 벌레가 살고 있는지 잘 관찰해보고 나처럼 초충도를 그려보지 않겠니?